모르면 돈쓸 일이 적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사람이 이런 거에 돈을 안 쓰면 먹는 데 저렇게 돈을 씁니다. 먹는 거에 돈을 저렇게 쓰죠.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죠. 어제 내가 인터뷰했던 어떤 중학 동생이 자기 친언니한테 언니 일다 그만두게 해주겠다면서. 그래서 부러웠어요. 언니는 열심히 벌어. 어제 제 생일이었다고 축하드립니다. 영재 앞머리 귀엽대요. 맛인데도 거의 후비비 아니라 맛인데.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어. 손으로 먹어. 영자 손으로 먹으라고. 언니. 어? 지금 같이 코로나 시대에 손으로 먹다니. 손소독제 뿌리고. 영지 먹는 거에 너무 열정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딴 얘기하고 통화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밤빵으로 버티고 있어요. 퇴사하지 말라고? 화영진님 라떼는 언제예요? 그런 건 JTBC 거기 룰라 수룰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DM 폭탄이나 댓글로 아 라떼 빨리 보고 싶다, 라떼 빨리 하고 싶 언제 하냐 뭐 이렇게 두분다 자매처럼 닮았네요. 빨리 앞머리 가봐. 가빈쌤 눈꽃입니다. 아, 어제 퇴사의 기억 안 나시냐? 아니, 나 그래서 퇴사해달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용지가 나한테 그냥 일하지 말라고. 언니, 일하지 마. 언니, 내가 언니 먹여 살려줄게. 언니, 나는 언니 먹여 살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알아서 돈 벌어서 살아. 네, 차라리 내가 먹여 살리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래? 그건 아니지? 좋아. 언니 근데 지금 뭐해? 나 이제 방송 끝나고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또일 있어? 미팅. 저 유튜브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일. 지금 난 점심시간이야. 나도 꿔바로우를 먹을 거야. 그럼 먹어. 언제까지 점심시간이야? 말랑. 언니가 바다 보러 오랬는데, 원아 언니가. 바다 보러 가고 애기 삼두를 보고 싶다. 나도. 여기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골이에요. 아, 질문들이 뭔가 왔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TMI. 오늘 TMI 뭔가요? 오늘 TMI요?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의 TMI 잠을 못 잤다. 저는 오늘의 TMI, 오늘도 방송을 10분 오버했어. 방금 그래서 녹화를 빨리 끝냈어요. 나는 넌 저는 10분 오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감독님들의 백고동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허자매 TV 언제 업로드해요? 한 12월 말쯤에 업로드 할 거고, 거기에 영지의 깜짝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허자매라고 해서 뭐 영지, 송현이 둘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도 사이가 이렇게 좋았어요? 아니요, 어릴 때는 아니요.
영지가 저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맞아요. 네. 저한테 뭐 거의 알았죠. 응? 아니, 센 척 좀 해봤어. 그리고 또 대본을 세. 커리어업은 언제 업데이트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조기 종영했습니다. 조기 종영했어요. 다음에 자매는 옷으로? 옷으로 많이 싸워? 저희는 진짜 안 싸우는데 이유가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옷을 안 사는데 언니가 다 옷을 사요. 근데 언니가 그 옷을 다 저한테 빌려줘요. 착한 언니예요. 에헴. 근데 그 옷을 빌려주면 꼭 그렇게 더럽게 입더라, 너는. 흰옷 빌려주면. 언니 그거 옛날 일이잖아. 요즘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맨날 그 똑같은 얘기 지금 몇 년째야, 언니. 한번 더럽힌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난 그런 사람이 돼. 그리고 신발도 좀 꺾어 신지 마. 뒤에 좀. 다 내 신발이잖아, 신발은. 아니, 그리고 너 너무 사이즈가 커. 아니, 여러분 나보고 신발 사이즈를 줄이래요. 내가 저는 발볼이 좀 TMI, 오늘 TMI. 난 발볼이 넓다. 나요. 왜냐하면 지금 200명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